무인도의 디바 사회 시작합니다. N번째 전성기에 출연을 하게 된 율란주는 강보걸에게 노래로 찾고 싶은 매니저의 친구가 있다며 사전 인터뷰 촬영 전 대본을 수정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보걸이 반대하자 모카가 나 완전 원한다라고 끼어들었지만 거부하는 강보걸. 율란주의 매니저로 일하기로 한 모카는 돈을 벌기 위해 강우에게 부모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다. 강우하기 혼밥 싫다며 김밥을 사들고 온다. 기호가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강우학은 왜 둘 중 하나야? 다른 경우도 있어. 내가 사실 기억이 없어.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고등학교 이전 기억이 싹 다 지워졌어. RJ엔터 대표 이서준은 율란주의 N번째 전성기 무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지원에 마냥 신난 율란주와 달리 모카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N번째 전성기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 시작되자 율란주는 목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고 보걸은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서모카임을 짐작한다. 생방송 직전 서모카와 율란주는 서로의 마이크를 바꿨다. 율란주는 어떻게든 과거의 날 이겨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게 시작돼. 이번에도 모카는 성대결절로 노래하지 못하는 율란주 대신 노래를 불렀고 2008년에 율란주와 대결에서 승리했다. 모카가 기호를 찾는 메시지를 소감 부분에 넣어 말하는 율란주. 정기호의 아빠가 해당 방송을 보고 있었다. 율란주가 출연한 N번째 전성기는 최고 시청률로 화제가 되었고 강우학에게 꽃다발이 배달되었다. 기호가 보낸 꽃다발을 모카에게 주러 가는 강우학. 모카는 기호가 보낸 꽃다발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모카를 좋아하는 강우학은 강보걸에게 정기호가 자신 같다며 꽃다발 얘기를 꺼낸다. 보걸은 모카가 정기호에게 꽃다발을 받았다는 소식에 놀라 달려나갔다. 강우학은 기사 내용 편집 중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쓰려진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호 아빠 정봉환과 마주한 채 깨어난 강우학. 그러면서 꽃다발을 보낸 사람이 정기호가 아닌 정봉환임을 깨닫고 강우학 역시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율란주는 이서준을 찾아가 호의를 베푼 이유를 물었다. 이서준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한 율란주는 스킨십을 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을 거절했다. 이서준은 율란주가 앨범 판매량 2천만 장을 돌파하지 못하게 온 오프라인에 깔린 율란주의 앨범을 전부 다 수거해버린 것이었다. 이제 율란주 뭘 해도 2천만 장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 RJ엔터 지분의 절반은 물 건너간 것일까? 율란주는 그제야 이 대표의 속셈을 알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서울역에서 정기호를 기다리던 모카는 정봉환이 나타나자 그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정봉환에게 붙잡히기 전 누군가 나타나 넘어진 모카 손을 잡고 함께 도망쳤다. 모카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는 강보걸이었다. 과연 누가 정기호일까?